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약 10년 전에 표본으로 만들어놓은 앵두금알의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앵두금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찾다가 본게 드디어 블랙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앵두금하고 블랙 다이아몬드하고는 즉 다이아몬드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지금은 약 광학 천한 200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광학 상태죠. 이거는 지금 네, 이 정도면은 약 2500배 정도 됩니다. 광학 2000배 정도죠. 지금 여기 있는 눈금자 표시를 보면 알수 있겠죠? 그큰게 아마 1mm 정도 될 거예요. 저기 있는 조그마한 입자들이 다 나노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죠. 네, 앵두금알이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전자기장 골짜기 같은 지문과 같은 느낌의 골짜기가 있고 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전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일종의 저온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이론적인 것, 그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두금의 크기 잘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걸 광학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여줄 수는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일부러 현재로서는 그까지 지금 촬영을 해서 보여줄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이미 눈으로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상태죠. 금이 만들어지는, 황금이 만들어지는 순수 99.99포나인. 그러니까 나노 상태의 금은 노란색이 아니고 핑크빛, 보랏빛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었죠. 이제 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이게 생물체라면 바뀔 텐데, 예, 바뀌지 않은 거 보니까 신기하게도 광물질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물론 이제 황금하고 관련이 있죠. 이 크기는 실제는 마침표보다 작은 거예요. 이상 앵두금 성분분수소 광협입니다.